네, 6인의 마감 전략 통해서 시장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G를 통해서 함께 보시죠. 3인의 마감 전략 먼저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지점장이죠. 우원명 팀장,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 부분 부정적이어서 저점 매수 후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영식 와우네 전문가, FOMC에 따른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아직도 관망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호근 와우네 전문가, 코스피 196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그리고 반도체 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을 연결해서 단기적인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명 부지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은 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 외국인 수급이 좀 다소 좀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12월 들어서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하루 상승한 걸 빼고는 연 9일 동안 하락이 이어졌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면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나오는 이 경기 지표들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라는 심리가 이제 강한 흐름으로 시장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제로 출구 전략을 이제 시행을 하더라도 그 규모나 시기 등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일단 차분히 좀 내용을 뭐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거도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로 이제 간헐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역시 뭐 반등의 강도나 어떤 수준이 아직 기간상으로 보면 짧고 그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단기적인 시각에 접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기본적으로 실적, 기업들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업황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중기적인 접근의 종목을 이제 탐색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여전히 저점 매수 후에 이제 단기 매도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실적과 업황 대비해서 추세적인 어떤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은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업종이나 음식료업종 그리고 일부 IT 부품업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좀 선별해서 대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전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주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현명 부진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나머지 3인의 전략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공역 지점의 장대진 부장, FOMC에 따른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으셨는데요. 역시 196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 투자 심리가 최저점에 와 있다. 반등 여건이 충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SK증권 안산 지점의 김동엽 부장은 주사위는 던져졌다. 숫자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안산 지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동엽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뭐 온통 우리 증시의 화두는 미국 FOMC에 이제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에 걸치는 회의에서 그 미국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느냐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런 오늘 시장의 기조는 내일과 모레 정도까지도 이어지면서 목요일 날 새벽 시점에 나오는 얘기들에 관심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 그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만 좀 제한적이고요. 파는 매물들을 대부분 기관들 쪽에서 흡수해주는 그런 그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난 12월 초부터 시작된 뭐 시장에 대한 시각은 미국의 양적완화 이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시점이 12월부터냐 아니면 1월 말이냐 3월 중순이냐 그 시점만 이제 남은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중고등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시험을 원래 다음 주 정도에 본다 그랬다가 그 시험 날짜가 갑자기 2주 정도 미루어진다. 그렇게 발표가 났다고 하면 학생들이 어떤 식의 그 반응이 나올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한 2주 정도 벌었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 공부하는 거를 2주 동안 이상 더 기억해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더 고통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 시점은 어차피 미국 그 경기나 실업률 쪽 지표가 좋아지는 시기를 만나서 결국은 시작이 되어야 될 거고 차라리 이번 FOMC의 결론이 나서 조기에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것 같고요. 내일과 모레 시장까지는 거의 오늘과 대동소이한 흐름을 예상하면서 만약 지수가 1960선 아래로 밀린다고 하면 뭐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 마찬가지로 구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군은 중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낙폭이 컸던 IT주를 중심으로 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LG디스플레이, SK케미칼 같이 수급이 좋은 그런 중대형주 쪽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형주 쪽에서도 실적과 수급이 동반되는 나이스정보통신이라든가 이렌텍, GNC에너지 같은 종목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일단은 주 초반의 흐름은 역시 관망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주와 소형주 나눠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SK 안산지점의 김동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인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